어둠 속의 암살자들 리퀘스트 퀘스트예요. 원하시는 감히 부숴버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지. 신기한 게 실제로 리우 한 마리 퇴치하려면은 부대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헌터는 무슨 재력이 나서 혼자 썰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강하다고. 우리들은 신인류다. 그런 의미에서 잡아보지 않겠나. 거미. 사람이 아닌 분이다. 그랬어. 어디지? 아 여기지. 네, 스르큐라라고 해요. 어? 네, 아 뭐야? 네르스였어? 야 충격이네. 네스르가 아니었어? 네르스였네. 와 이런 버그 같은 일이? 처음 알았다. 여지껏 네스르큐라 뭐야? 또 까먹었어. 네르스큐라네. 어. 네스르큐라라고. 아 그냥 네스르큐라라고 해. 어. 그게 더 마음에 잘 맞네. 어. 그냥 너 네스르큐라라고 해. 자식아. 왜 말했는데 이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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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이 자식 완전 싫어 진짜. 호! 빠! 푸야 푸야. 아 뭐지? 아 뭐야? 아 누가 올라가 됐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자식 너 때문이야. 얼마? 두 마리네 두 마리 다 부숴버리지 거. 오라차 정신 하나도 없네야. 아 정신 없어. 여자 너 때문이야. 나 부숴버린다. 오셔. 난리 났어. 어여 정신 하나도 없네야. 저건 내비둬. 저건 이미 죽은 녀석이야. 일단 자네부터 대관다. 빠! 집어넣어. 오르라 쳐쳐! 자 이번엔 건드리지 말고 내비두시고 칭! 고생인데 포지 한글화 릴리즈는 소식도 없네요. 그러니까 닌텐도 코리아 언제 도대체 언제요? 아 이거 언제 잡았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 하면서 모니터 화면 보시나요? No 모니터 화면 안 봅니다. 아 모니터 화면만 봅니다. 모니터 화면만 닌텐도 화면은 일절 보고 있지 않네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 뭐야 터치할 때만 따 김오시고 으퍼컷 죄송하오. 엄청 달리게 되네. 네스르큐라가 알게 모르게 쬐깐해서 말이죠. 노리어야 하는 부위도 그러하고 당수 파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식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녀석. 퉁. 과몽 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발이 늦어지는 게 닌자고 때문이래요. 닌자고는 뭐죠? 닌자고가 뭐야? 왔다 닌자고. 닌자고가 뭡니까? 상 축하해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닌자고? 김용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번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안해요. 겁나 날려버렸네. 자, 막판은 나만 시원하게 끝났습니다. 죄송하오. 렌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봉이 나겠습니다. 어이, 봉이 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도장 햄머라고 하지만 말이지 좀 별로당.
미안해. 단죄하지 마. 단죄하지 마. 제발 갈무리. 신에게 갈무리만큼은 허락 좀 해줘.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선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해요. 올해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 방송한 지 몇 년 됐어? 아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됐지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더라?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왔다! 냉방배씨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다시금 생각해보자. 나는 방송을 언제 시작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20일이었나? 한 5개월 했구나. 5개월? 그렇네. 5개월 정도 했네요. 꼬박 5개월 정도 채웠습니다. 반년 가까워지네. 절 슬슬. 자주간 고맙습니다. 기지개 쭉.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파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파티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파티를 위해서 살짝 공 달려볼게요. 왔다 김구구씨 인사하네. 인사. 레고 블록 따위의 모논 정발이 늦춰지다니. 아 닌자고가 아 그거구나. 닌자고가 그거군요. 그 레고 갖다가 장난질하는 그 애니메이션 애들 거. 아 그거 그게 정발이 먼저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원선님 박매탁님 도와주셔서 고맙고 김구씨도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자. 두 번째 파티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바쁜 몬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 재수없는데? 자 신입 비밀번호 9999 입니다 심심한 헌터들 여기 부터랑 레고 블록 그게 먼저 정발이 되기 때문에 아 모논 포지가 정발이 늦춰져 버렸군요. 그렇게 됐구나. 썰저씨 반갑소. 어떻게 본캐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슬슬 본캐 키우는겨? 그런겨? 자 역시 우린 이거 해야 되겠죠. 바로 이거지롱. 아 맞다 슬래시 X 써먹어야지 자꾸 까먹네. 에이 이거 슬래시 X 써먹어야지. 맞다 스렉 해보도록 하겠어. 히든 X지롱 용속 뭐야 이거. 어?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아 이건 금빛깔이구만. 아 요요요 이거 저기 참 괜찮잖아. 어. 이거 써야지. 겁나 이거 뭐야. 흰 예리도가 버그 걸린 것 같지만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 네 쿠노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신년 잘 맞이하시길. 그나마 오늘은 방송을 못할 것 같았네. 그래서 오늘 쭉 달립니다. 쭉 어떻게 쭉 달려보겠어. 김영령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 매우 고맙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쌍라잔으로 가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지? 쌍라잔으로 가보자. 자 맞다 인사 안 했네. 자 인사 열심히 해주시네요. 인사성이 아주 밝아. 인사. 나요 발산계선 아닌 가격기. 그거는 잠시 접어뒀습니다. 아 잠시 접어뒀어요. 아 이게 아이고야 감기. 두루둔. 솔저씨 뭐야 해머도 사자성? 공업초. 도전자 투어 세균 연구가 예리도 레벨 플러스 1 불내성 약화. 이 장작인데 괜찮네. 뭐 나쁘지 않네. 공격력은 어떻게 떴어요? 1222. 맘에 쏙 드네요. 어떻게 띄우지 쌍검은? 얼음 속성 공격 업에다가 투 예리 기막의 통찰력 플러스 1 약점 특효. 그렇구나. 쌍검은 아무래도 라잔 상대로 하는 거는요
얼음속 공격 스킬이 꿀인가 결국에는? 그게 꿀이 되는 걸까요? 이제 그런가 봬? 자 그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지. 짠 연마술. 난 뭐더라 완전 똥 스킬인데 지금. 똥중 똥 스킬인데요. 아 진짜 더럽게 애매해서요. 그 슬롯이 있으면은 예리도 상태가 똥망이고 슬롯이 없으면은 예리도가 그냥 기가 막히고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맞추는 데 있어서 골 아파 죽겠네. 야 이거 예리도 띄울 필요도 없었잖아 이제 보니까. 아 참 막 더럽게 막히네. 그런 의미에서 고. 라잔이 빙속에 약한 게 있어서 좋을 듯 싶네요. 그렇죠. 근데 저게 어느 정도의 효율일까? 빙속성 강화 2. 자 볼까? 얼음 속성 공격은 15포인트를 소모합니다. 15포인트요. 그리고 도전자 같은 경우는 알라? 쌍검 두 명이네. 글쎄 뭐가 더 괜찮을지. 그러니까 약점 특효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가 도전자 2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글쎄 약점만 겁나게 우리가 예리하게 때릴 수 있다면은 약점 특효가 조금 더 효율이 좋겠고 막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가 봐. 상 축하해 요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넌3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있네요. 혹시 해보시는 분 몬스터 헌터 서드 재밌죠. 저도 깜피터로 플레이하다가 상당히 재미 좀 봤었습니다. 그치 재밌지. 무기 속성 보시면 500이 뜨긴 하는데 이게 반띵이라서 그렇게 되네요. 쌍검 같은 경우는 그게 반띵이 되나? 사령관 류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드 대검 맞게 맡겠어요.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써가면서 익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검을 쓴 만큼 쓴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이것저것 쓰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안 읽게 돼버릴지도 모른다고 감을 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사령관 류현이님 유머레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서드는 싱글플레이로 못하는 법 없이 다 할 수가 있나요?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라도 그 축전 파일 넣으면은 아마 집회소 퀘스트가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아하 바로 땡강 역회심이 터지는구나. 야 터지네. 자 솔저씨는 이번에도 100이 넘치게 솔프라 갔성 나이스. 네 금빛깔 슬래시 X에요. 근데 사실 금빛깔보다요 저게 더 좋아. 저게 조금만 더 조금 더 좋아요. 그냥 기본 까만 색깔 기본 색깔이요. 아이 뭐야 이거 버그야. 금빛깔보다는 까만색이 더 나은데 하지만은 라자는 불파괴를 어떻게 하나요? 상당히 어렵죠. 라잔 머리통 때리는 거는 상당한 강심장이 아니고서 힘들기 때문에 함정에 가둬놓고 머리통만 집중사격하면은 머리통이 부서지지 않을까. 야! 뭐야 왜 저기다 쏴 이상한 녀석. 자 솔저씨 100이 넘치게 썰풀하다가 사망에 이르셨어. 나하하하하 굿 늘상 있는 일이지. 이분은 꼭! 그러니까 순순히 라잔 첫 번째 라잔을 받들어라. 잉 댕공 아 댕공 이 미칠듯한 역회신 뭐지? 야 보랏빛 향기가 마구 나고 있는데 아싸 안뜬다. 욕
역회심이 펑펑 징! 뽕! 빵! 빵! 미안해 블랙 더블킬 어? 위험하지 않아! 차! 젠장 그야말로 진짜 더블킬이네. 야, 하나무시 제대로 맞았군요. 우리 제대로 당해버렸어. 당해버렸구만. 늘상 당하던 그 콤보에 당해버렸어. 아, 댐프 시롤 후에 레이저 빔. 재수 없으면 회성이 없으면 절대 못 피하지 거의. 억울해. 사실 억울합니다. 이런 죽음은 굉장히 억울하지. 억울해. 자, 원하시는 퀘스트 수주 받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에이,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뭐야, 안 도대체. 보내주겠어. 자, 그럼 이거 예리 스킬을 띄운 거시기가 있을 텐데, 가드 성능? 예리? 아, 예리, 그냥 예리. 그냥 예리도 띄운 거 없을라나, 예리. 예리, 예리. 고기의 걸렌스, no, 예리. 예리 없나, 예리? 예리, 예리. 예리가 없어. 아니, 있더라도 흡입2에다가 광역화2에다 고기네. 왔다. 요런 식으로 쓰긴 싫단 말이지. 아, 참.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써야 되겠다. 어? 호호, 뭐예요? 진오그 한 마리랑 라잔 한 마리 수렵하기. 랜스, 건랜스 퀘스트. 와우! 이제 슬슬 진오그 한 마리 랜스 퀘스트를 91레벨 찍어가는데 또다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키워야 되네. 아, 키울 거는 정말 많고 시간은 없고. 길드카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회성 1만 있어도 저거 사는데. 세트 이름이 웃겨요. 그렇습니까? 기억을 좀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방금 전에 금빛깔보다 이게 훨씬 더 이쁘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거식인데. 이게 뭐야, 이 양쿡 한 마리 레벨 6이라 이거 뭐예요? 일단 마음만 받아두겠습니다. 뒤에서 지워야지. 두두르든. 다리 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두르든 두두르든. No! No! 이렇긴가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돈은 없고 밥 먹을 돈도 부족해서. 어? 밥도 하루에 두 끼 먹는데. 에? 태어! 데스카 터! 랜스 건랜스 퀘스트네요. 야, 좀 무섭다. 좀 무섭다. 고기 납도술 예리도 레벨 플러스 1입니다. 덤벼보겠습니다. 덤벼! 네, 나르가 슬래시 X죠. 나르가 슬래시 X. 드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태어! 데스카토르! 잡아보지 않겠나? 태호한테 불속성. 맞다. 아, 맞다. 이거 불속성이지. 장작 입고 태호. 불속성 무기 들고 태호. 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트롤이네. 지금 쓰시는 무기 뭡니까? 이거요. 슬래시 X라는 무기입니다. 슬래시 X. 슬래시 X. 슬래시 X가 쓰레기라니 말도 안 돼. 보여드리도록 하지. 증명하도록 하지. 뿜. 아싸. 콕. 안 돼. 톡.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갈게요. 자, 저는 꼬랑지 잘라야죠. 맞다. 난 해머 아니지. 머리 때리면 안 되지, 젠. 쓰레기를 들었으면 뭐다? 꼬리 때려요. 등짝 때려요! 등짝! 땡땡!
땡땡. 어 뭐야 되게 겁나 잘해. 뭐야 겁나 잘해. 잉잉. 공은 잘 안 쓰시나 봐요. 네. 그 뭐야 활만큼은 좀 그렇네 제가. 도끼도끼 으파컷. 아싸앙 아싸앙 절컹. 장자 있고 태워가면 쫄깃쫄깃하죠. 그렇습니다. 불공격 하대 맞으면은 확정킬. 태어는 투 몬스터인가요? 글쎄요. 이 녀석이 2G에 있는 몬스터였나? 2G를 많이 안 해봐서 태호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전에는 등장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띵띵. 띵띵. 화속과 역회심이 터진다. 네, 으! 뭔가 이 녀석 갑자기 태양권의 냄새가 나, 태양권의 냄새가 나지 않았어? 어. 회심, 역회심. 빵! 집어넣. 어, 구석에 물려 있어가지고 참 거시기하네요 친구야. 보랏빛이 아주 선명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25%예요. 치명 대율이 마이너스 25%야. 나이스. 이거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할 돈도 없고 강화하기도 거림직하고요. 애매한 성능이라서. 전에 풀 피웠다가 불 맞고 죽으신 거 보셨을? 네, 실제로 한번 당해보기도 당해봤고요. 한방에 한방 한방 무조건 한방 100% 한방 왔다. 어떻게 된겨? 단차랑 스턴이랑 겹쳤네? 잘했어. 띵띵 띵띵. 아이고 아이고. 아 코스프레 띵 정결 대신. 저런 잡아먹히셨구만. 건어는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은 태호한테 머리통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더라. 그렇소. 짜증아. 어퍼컷 내리컷 가로컷 땡겅. 여기까지 집어넣고 스톨지를 한번 더 하고. 아이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이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 인사드렸나 몰라. 머넌퍼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어 재밌습니다. 머넌퍼는 기종이 뭐예요? 머넌퍼는 닌텐도 3DS를 기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3DS가 만 어 할 수 있어요. 집이 어 블루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옳죠! 집어넣! 아 고스프레! 철컹! 야오! 아 고스프레 꿀같아. 어 어떡하지? 고스프레는 정말이지 꿀같네. 네 아이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값으로는 네 작다수 8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막 합쳐서 15만원에 살 수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머너포 집은 굉장히 똥값이 돼버렸기 때문에 부담없는 선에서 구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젤리 아! 아싸! 뽕뽕뽕뽕뽕 오르라차! 아! 붕붕의 차례구만! 요! 요! 오르라차차! 위설 아래설 돌려 죽어요. 헉! 럭드님 발굴인가요? 네 발굴 맞아요. 거추튀김님 안녕하세요. 중대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BC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르 가짐을 느껴보지 않으련. 꼬르 가짐을 느껴보지 않으련. 느낌 이상한데 잠깐만. 오늘 슬슬 100초 아니요? 빵 될 것 같은데 빵. 아직 시간을 잘 계산 못하겠어. 저 녀석이 태양권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야? 종결이요? No, 종결은 아니에요. 공격력이랑 예리도는 종결이고 강속성병인 게 조금 아쉽고 무슬러신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땡땡 요 땡땡. 요즘 하루의 마무리는 독둑님 방송인 듯해요. 아 그렇습니까?
무난 무난 아 무난해라. 어. 왜 태호의 화석을 드나요? 아 진짜 제일 괜찮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일 괜찮은 슬래시 X가 이거밖에 없네. 역회심 25%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좋으면은 75%가 계속 떠가지고 역 크리티컬이 안 뜨겠죠. 그러기를 바라면서. 뭐 근데 화속성으로 때리든지 간에 아 여러분 질문 진짜 이거 뭐야 잘 알아둬야 될 질문이야. 이건 정말 잘 알아둬야 될 부분. 화속성으로 때리면은 무속성으로 때리는 것보다 데미지가 덜 들어가나요? 에 대한 질문. 그 태호가 아니라 그 뭐더라 옥랑룡이죠. 옥랑룡 같은 경우는 용속성으로 때리면은 지존 트롤러가 되지만 네 태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공격으로 때리면 뭔가 이 녀석의 태양권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무속성이랑 데미지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속성 쓸 바에는 차라리 이거 무속성 쓸 바에는 차라리 강공격이 제일 높은 불속 무기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데미지가 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나? 틀린가? 모르겠어. 역경, 장전수, 머시기 이건 괜찮네. 이거 자리 하나 주시오. 자리요? 이제 퀘스트 두 개만 돌아가면서 하면은 자리가 또다시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한번 노려보시길. 한글판인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 발매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무섭다니요. 녹두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일 뿐입니다. 고추튀김이요. 아 고추튀김 아 좀 가져올 걸 그랬나. 아 고추튀김 고양이가 다 물어불어가지고 다 버렸는데 아 침 나오네. 스턴 3번 기분 좋다. 그러니까 마비에다가 단차까지 있으면은 해머 진짜 겁나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아싸 강철이네. 자 원하시는 게스트 수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차 마비 캔슬. 그러게 괜찮소. 뭐 어떻게 잡았든지 간에 아무런 무리 없이 잡아내는데 성공했으니까. 럭터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22살 되네요. 이제 22살이 됩니다. 나 되게 어리당. 22이다. 하루 있으면 22살이 되네요. 두 개네. 손가락 두 개네. 두루 42? 오타 같지가 않잖아. 전설의 흥룡. 아 스렉 계속 해보시면 스렉 어떻습니까? 스렉 아 이거 되게 재밌단 말이지. 한 번만 더. 넌 무슨 풀버스트의 시간이구만. 한 번만 더 할 때 바꿔야 돼. 그쵸? 요 풀버스트의 시간이구만. 잠깐만 풀버스트 말고요. 사실 이게 제일 센데 나는 왜 이거 자꾸 안 쓰려고 고집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격 5레벨에 3슬롯 확산형 폭파속성 치명타 20 공격력 414 기가 막힌 실버루크가 있는데 이거 왜 안 써먹냐고. 이상하네. 보슬마스터 가드성능 2 예리도 레벨 2 아 예리도 레벨 1 이거 겁나 종결인데 말이죠. 왜 이거 안 써먹어? 네 백야월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바이바이. 제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밤샐 작정으로 핫식스를 마셨는데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네요. 어쩌죠? 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 할 생각이니까 제 방송을 보면 되겠네요. 해결 끝. 녹두님 조결무기 딕이 많으신 듯. 제일 잘 나온 게 아마 이거였었더라죠. 아마도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해머 종결은 단 1g도 없단 말입니다. 아 준종결마저도 없어 해머는. 그래서 말이죠 해머만큼은 준종결도 없어. 준종결은 있어. 준종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머를 제일 많이 썼는데 말이죠. 잠깐만. 잠깐만요. 네. 어? 야, 좀 그래도 많이 썼다. 자, 이게 바로 제 무기 사용 빈도입니다. 무기 사용 빈도. 짠, 이렇게 보면은 이거 벌써 해머 690번이야. 해머를 제일 사랑하는데 해머 종결 무기가 없어. 저런 저런. 감동적이네. 비극적이네 살짝. 짠짠짜라짠. 종결이 뭐뭐 있으세요? 이거랑 딱히 종결은 없네요. 어, 다 준종결이에요. 준종결. 그리고 피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고. 준종. 어, 완벽한 종결까지는 아니죠. 준종 그 정도? 실버루크가 그래도 영롱하네요. 그쵸? 포로프로 해가지고 예쁘장합니다. 이건 근데 제가 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풀버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사용할 수 있긴 하는데 데미지가 쩡 꺼져가지고 말이죠. 아, 풀버스트를 못쓰고 그냥 애송이같이 이렇게 빵 철컹 빵 철컹 빵 철컹 여자그룹만 하면 되니까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집스럽게 안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 쓸 수는 있는데 데미지가 꼬지다고 들었어. 맞죠? 확산형 걸렌스는 겁나 풀버스트 쏠바에야. 쏘고 장전 쏘자 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았었죠 아마. 풀버스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버스트다. 빵 빵. 그래, 계속 이 짓거리만 하면 이겨요. 에이. 빵 철컹 빵. 가만 좀 있어라. 울지 말지어다. 울지 마라 친구야. 철컹. 오, 마비다. 빵 철컹 빵 철컹 빵 철컹 빵 철컹 거시기 철컹 빵 철컹. 갑자기 집어넣고 오 피했다. 빵 철컹 빵 철컹. 폴버스터 가끔은. 아! 오 철컹. 버즈에서는 포격 걸레는 버려야 된다고 하네요. 왜 그렇죠? 아, 너프 먹었습니까? 왔다. 어,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와와와와! 안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살아요. 와우. 피통이 워낙 많아서, 응? 뭔 소리? 몬스터 피통이 너무 많아서 포격 걸렌스가 똥이 됐다고? 어, 뭔 소리지 그게? 아, 포격 데미지가 좀 하향을 먹은 게 아니라 뭔 소리지? 몬스터 공격력 뭐야? 피통이 늘어나서 풀 버스트 아 뭐야? 포격 걸레를 못 써먹는다. 뭔 소리? 아 뭐야? 짜자. 와우. 이 자식 거시기. 잉 발사. 나하하하. 빵 빵. 몬스터가 세진다고요? 아 그런가? 응, 근데 포격이랑 뭔 상관이죠 그게? 그게 포격이랑 뭔 상관이야. 그럼 다른 무기한테도 다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몬스터 비통이 늘어나서 해머 겁나 꽂아졌어요. 몬스터 공격 뭐야 어 비통이 늘어나서 쌍검 겁나 꽂아졌어요. 어. 뭐야 포격이 약한 편이에요? 뭔 소리야? 포격이 겁나 데미지가 높은 거 아닌가요? 나 어, 모르겠어. 이해 불가능. 이게 뭔 소리야 그게? 아 고정 데미지. 그렇구만. 이해했습니다. 포격은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몬스터 비통이 늘어나면은 뭔가 안 되는구나. 수치가 안 맞는구나. 그렇군요. 간접적인 너프네. 그렇네. 아 그렇네. 고정 데미지라는 거 생각도 못했네요. 어 이거 뭐야? 이거 확산탄이다. 이 구대약. 빵 철컹. 야 이거 뭐야.
빵. 젤컹 빵. 루락락. 오! 야, 골로 갈 뻔했어. 어, 그래, 고정 데미지는 그야말로 고정이니까 데미지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구나. 확실히 확산 걸렌스가 좀 사기적인 것이가 없잖아 있으니까요. 으악! 야, 확산타는 정말 겁나 대단합니다. 야, 방금 위험할 뻔했었으니까 저런 식으로 무적 회피가, 셀프 무적 회피가 가능하게끔 역시 대단해. 젤컹 빵. 불안하면 포탄을 날리세요. 아, 포탄? 그럴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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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응, 빠져, 빠져! 나도, 나도, 나도. 요, 요. 돌수 여따 써야 돼? 맞는데, 오, 빵! 그렇지. 어, 여기 어그로 쏠린 것 같은데요? 아니네. 아싸. 한번 더 써야지. 제가 걸렌서를 거의 안 해봤어. 그런데 풀버스터 쿨타임이 있나요? 풀버스터는 쿨타임이 없습니다. 없어요. 빡! 진짜 너희 자식 똑똑한 녀석. 용격포가 이제 쿨타임이 있죠. 용격포. 그 용격포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지. 용격포는 겁나 멋있지. 자, 아! 야, 이 자식이 갑자기 이 이구아나 같은 녀석. 도마뱀 같은 녀석아. 잉, 거시기! 이것이 바로 용격포. 쿨타임이 존재합니다. 차라리 대포탄을 맞고 날아가시지. 왜 불을, 어? 천재인데? 야, 대포, 일부러 굴러가지고 대포 맞으라고. 천재인데?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야, 왜 그쪽만 노리세요? 어. 마음에 안 들어. 어. 자네를 부숴버리겠어. 아랫부분부터 부숴버릴 거야. 스쿼시면 어쩔 건데? 아, 그렇습니까? 괜찮아. 그걸 노렸어. 자스바. 빵! 철컹! 빵! 철컹! 모아 속 입맛을 봐라. 빵냐! 철컹. 잠시만, 이거 가드 성능, 가드 강화 없으면은 무조건 맞죠, 이거. 마가도 아프죠, 이거. 마가도 아픈 게 맞겠지? 오, 날 봤어. Look at me.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또 나오는데? Oh my god! 노! 예! 이 자식이 안 되겠구만 이거! 이 자네를 구속하기 위해서 빵! 자, 저기서 대포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 솔저씨를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 오네요. 거기서 대포 안 맞지 아마. 야호! 여성! 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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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름. 그렇구나. 가드 강화가 없으면 이 녀석의 브레스는 막아낼 수가 없다더라. 그렇군요. 뭐 당연한 거겠지. 그러니까 막을 생각 말고 무기 접을 때는 착실히 무기를 접자꾸나.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 무기 접는 타이밍을 좀 잘 알아야 돼. 에이, 술에 안 탔다. 당연히 안 탔지. 이런 애송이한테 술에 타면 술나. 어, 절대 안 되지. 어이. 생각해보니까 흥룡은 복이 없네요. 그렇습니까? 어, 너무 때렸나? 자, 인나 톡톡 계세요? 복 계십니까? 풀어보니까 이 녀석은 복이 없네. 톡톡 복 계십니까? 없어? 없대. 어, 없나봐 이거. 뭔가 신뢰를 저지른 듯한 느낌이라고. 젤먼, 어느 정도의 딜을 넣었을까? 제가 딜을 잘 넣고 있는 게 맞나요? 확산형 건렌스는 모아쏘기식으로 써야 되나?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모아쏘기는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 거야?
모아 속이는 도대체 어떤 형식의 걸렌스가 채용하는 게 좋을까요? 모아 속이는 그냥 뭐랄까 상황에 맞게 때릴 수 있으면 때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헷갈리네. 자, 원하시는 게스트 수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코 좀 풀게요. 지겨. 거맥혀. 완전 싫다. 완전 싫어. 아차. 며칠 전에 200 되셨는데 헌터 랭크가 300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헌터 랭크. 와우. 제가 원하는 게스트네요. 딱 제가 원하는 바람하지 않은 그런 게스트입니다. 이 녀석 좀 키우고 싶은데 아, 또 키우려니까 되게 힘들겠네. 다음 방 준비 방제가 뭐죠? 그때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모집헌터 신입의 비밀번호 9999 미리 입력해주세요. 비리나 불어볼까? 예오. 브롱브롱 승차감 어때요? 이런 승차라니 내가 캐리한다. 내가 버스 운전 기사다. 출동. 연마술을 먹어라. 두스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말이죠. 좀 오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 오늘은 하루 종일 잠만 잘까? 아니지 절대 안 되지. 하루 종일 못 자죠. 오늘 휴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휴방이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진짜. 네, 땡기네. 네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겁나 불편하다. 잠시만요. 모르겠다. 네, 네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렵 피리도 쓰시네요. 네, 저는 뭐 쓰는 게 없어요. 만능 엔터테이너먼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맥가이버 출동. 짜라잔. 1년이 진짜 빠르당. 그럴게요. 광속으로 지나가버렸네. 어떻게 여러분은 빠른 것 같았었습니까? 아니면 느린 것 같았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광속이었네. 그야말로 앗! 하는 순간이었네. 앗! 하는 순간 뽕! 이차 만능신 녹두님 다음판 쌍검 가시죠. 쌍검? 아, 쌍검이라 했나? 싫어. 태도할 거야. 태도 보여드리지. 쌍검만큼은 진짜 죽어도 쓰기 싫은데. 쌍검 제외, 활 쌍검 활 제외 만능 엔터테이너먼트가 되겠어. 빔. 이 똥 같은 녀석. 빡. 어제랑 동일한 그 무기군을 가졌네요. 나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오, 건강대. 저 현재까지 노는 중. 그야말로 배짱이 같이 놀고만 있어. 잉, 나도. 아, 한 번 더 본다. 안 맞았다? 자, 쭉. 으이, 야, 대신. 으이, 녹두님 올라왔네요. 일반 유저가 올린 슬랙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떡하지? 슬래시 X 관심 없는데? 슬래시 X가
아 슬래시 X 뭐 제작이 올라왔다고? 차지 X가 아니었나? 차액만 하는 사람 아니었나 자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보류. 아차! 기대감을 위해서 난 알고 싶지 않구만. 포지 동영상 안 볼 거야. 빵. 너 군님 오늘 밤샘 하실 건가요?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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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말까 고민 좀 해볼게요. 가자. 오 계산대로구만. 합장? 이게 라잔 상대를 할 때요 정말 이제 스레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요. 오 나쁘지가 않아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 야말로 상당히 괜찮네요. 레이저 빔. 자 공강. 저는 반강을 하겠습니다. 반강. 힐링 필요해. 아 혐오 야 오야 왜 이러세요 고스프레 요. 솔저씨 녹아버렸구만. 저런 늘상 있는 일이지. 멍멍이 왔다. 자 멍멍이한테 똥 뿌리러 갔다 올게요. 아 뭐지? 뒤가 시큰하잖아. 벽홈 당했다고 늘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 기분 나빠. 아이, 머리 한대 맞아. 띵. 아각각각각각. 야 이 멍멍이 한대 때렸다고 겁나 뭐라 그러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새삼스럽지만 새해 복 많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 나도 벽홈 당했어. 아 코스프레 해야 되겠어. 안되겠어. 빵. 야 이거 지급 전용 비약이라고 해서 너무 안 아끼는 거 아닌가. 새해 기념 수료필이 꽃잔 어때요? 아 새해부터 너무 힘들고 싶지 않아. 아 너무 얼마 있고 싶지 않네. 얼마 있지 않는다. 이웃코리님 안녕하세요. 멘붕의 정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랩적 리천즈. 아니 그거는요 생각이 있어요. 버지 하루 전에. 아! 버지 발매 하루 전에 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때? 괜찮지? 콕콕. 공강대. 아니 공버프가 끊어지다니 말이 됐나. 다음에 동기 때리고. 아 아프겠다. 저 슬픈 수료 뭐야 피리 소리 끊어지는 소리 보세요. 수료피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파티에 가담하고 있답니다. 요 바꿔보자 추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의 3열탄이라던가 부메랑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방송국에 올려놔 주시면은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을 통해서 딱 이렇게 적어놨다가 발매 하루 전날에 몬스터 헌터 4 도전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까? 한번 잘 아이디어 짜보세요. 딱히 저는 발상력이 부족해서 창의력이 부족한 BJ라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멍멍이 잡습니까? 머넌의 무한도전이군요. 그러게요. 도전이 그렇게 되겠네. 왜? 뭐야 이거? 아 이거 배터리가 좀 있었네 이거. 아 금방 충전이 돼버리네. 어쭈! 아 이 자식이! 멍멍이 완전 싫어. 아이 야 막 미워. 아이롤로 폭탄이 뭐가 이득입니까? 아 이거요 후딜 감소입니다. 후딜 감소.
물량 먹고 이 헌터가 되게 웃긴 게 아따 맞죠 그만 이러면서 이상한 모션을 취하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포션을 빨아먹기 위함입니다. 그게 부딜 제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자신감 상승 효과도 있어요. 뭔가 겁나 고수 같다고. 네, 자신감 고수프레죠. 고수프레 고수의 기운이 막 솟아난다고 보시고 으차 보시고 엉덩이 막 쏘는데? 오 음침해. 오 오이 고스프레 진짜 고스프레라는 단어는 오 완벽한 것 같아. 세상에 고스프레 누가 만들었어. 그렇죠 머리통한테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통 요 아오 잘한다. 겁나 잘한다. 피리가 두 명이니까 멍멍이가 정신 못 차리네. 오. 머리를 아주 찰지게 때릴 수 있으니까요. 요. 요! 아, 제길. 아. 피리도 조금 그 뭐랄까?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 회피 성능 있었으면 참 좋아라 할 텐데 말이지. 빵. 빵. 빵! 그래, 회피 성능! 회피 성능! 라잔 언제 포획하셨지, 그러게요. 진짜 빛보다 빠르네. 라잔 포획은 저저 언제 한겨? 반짝이. 뇽. 멍멍이! 부숴버리지 않겠나.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이제 슬슬. 이게 도공이 붙은 거식인데 예 도공 예 이밖에 없는 게 좀 천추 아니지만 도공에다가 피리명인 그리고 고급 귀마개를 빼버리고 회피 성능을 넣어보는 세트는 어떠한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보시고 머리통! 빵빵! 빵! 하이로! 하이로! 빵! 하이로! 아, 빵! 안 나왔어. 머리통! 오이. 야, 죽었어! 오이. 오, 살았다. 고수프레 녹두님 말하는데 명검은 호석 3들 이하라 못 뛰어요. 그렇죠 호석이 좀 네 호석도 잘 안 따라주고 지금 요 무기에 붙어있는 거시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쉽다더라. 녹두님 나중에 혼합까지 하실 필요해요. 사실 일주일 전에 해볼 생각이었는데 너무 어려서 포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네. 도라미 와, 또 도라미 대단하잖아. 빵. 아니 뭐지? 왜 안 되지? 안 돼, 돌아와. 오, 야 이런 세상에. 오, 뭐지 방금? 몬스터볼. 오, 이게 뭡니까? 밀어 넣었어. 이 녀석 지금 딴 데 갈라 그랬는데. 오, 함정이 그냥 쳐박아 버렸어요. 놀랍다. 3개월 동안 99 시드 뽑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아, 생각만 해도 골아파가지고 말이죠. 막 프로그램도 깔아야 된대. 아, 나 그것만 해도 골아파. 아, 나 컴맹이야. 못해. 이해 못해. 아. WLS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역전의 무기. 역전이다, 역전. 아, 영광이지. 아, 아니구나, 이거. 아, 이거 똥이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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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 해내꾸려. 방금 제 활 맞고 뒤로 주춤거리다가 빠진 것 같은데, 어, 누가 이 녀석을 빡 쏴버려가지고 윽 하면서 뒤로 주춤 했는데 바로 함정에 걸려들었다. 야매켜. 자, 모든 퀘스트 돌았나요? 어, 다 했나? 이제 땡. 기억이 잘 안 나. 네 판 다 했나요? 네 판을 다 했었나? 아, 인사입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세질 못해요. 어. 야, 빨간색, 파란색. 이쁘장하지 않습니까? 이쁘장하네. 어. 자, 여러분, 인사! 인사! 인사하고, 다음 파티로 넘어가야 돼요. 인사! 그럼 여기서 잠시 코 좀. 자, 설조씨, 강한다부씨, 장길주씨 함께해서 즐거웠어. 즐게 마시오. 세 번째 파티 모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 시간대면은 할 사람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이쯤 돼서 공방 한번 돌아볼까? 아니지, 일단 한번 해보고. 신입! 비밀번호 9999입니다 모집헌터 신입 비밀번호 9999. 네, 초급 유랑자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주무시고 신년 잘 맞이하시길. 바이바이. 아, 주카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오, 자, 벌써 풀방되었죠? 주카랑님, 나비님, YM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비님은 처음 보네요. 자,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고 갑시다. 아이디 좀 말씀해주세요, 나비님. 현이 아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해볼까 이번에는? 늦었네. 글쎄, 네 번째 파티까지 갈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노려보시오. 뭐 키워볼까 이번엔? 아, 이거 만렙 찍을까? 아, 이거, 아, 인간적으로 이거 만렙 찍고 싶은데 말이죠. 좋아, 깨요. 뭐 들어가세요 형? 그렇습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는 법. 저는 대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라잔 써리 칼로 어떠한가. 발도술 기술에다 집중. 기막의 예리도 레벨 플러스 1. 라잔을 그냥 썰어버릴 만두피 대검이다. 깨요. 어? 어, 다행이다. 어, 방을 터뜨린 줄 알았어. 깜짝이야. 쌍 라잔인가요? 그렇습니다. 쌍 라잔 95레벨. 이거 보상 겁나 짭조름하니까. 어, 아, 비로그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비로그인도 괜찮소. 두루두루두루. 방송을 보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좀 궁금해서 말이죠. 일단 제 목소리. 저는 채팅을 거의 안 하거든요. 어, 채팅 안 하기 때문에 방송을 봐주시면서 하면은 참 저는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방어술 나오. 연마술 괜찮네. 오랜만에 라잔 상대로 대검 갔다가 뿡짝뿡짝 하게 생겼는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는데요. 겁나 열심히 기존 극딜을 넣을 자신이 있어. 어, 방금 한 사람 뺐나?
라잔 두 마리 수렵하기 퀘스트. 이제는 95레벨짜리고 보상이 겁나 짭조름해졌어요. 아주 좋아라 할만한 그러한 퀘스트다 이거요. 대검이 두 명, 한송검이 두 명. 와우, 둘 둘이네요. 둘 둘. 어떠할까? 얼마나 대지의 결정 너가다나 해볼까? 얼마나 대지의 결정 너가다요? 대지의 결정이 아마 3레어짜리였나? 3레어짜리를 연마해서 팔아먹으면은 대지의 결정을 줬었나요? 사실 저도 대지의 결정 너가다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거. 이런 데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이거 나왔으면 얼마죠 이거. 이거 대지의 결정이 딱 하위 지저 동굴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식으로 모은다고요. 지루할 것 같아요. 생각해도 지루할 것 같단 말이지. 빨리 모을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크네.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대기적으로 99개를 모으지? 미쳤어. 빔. 아프겠다. 야 누가 이거? 안돼! 뭐야 왜 위쪽으로 쐈지? 어리석은 녀석. 잉 달려들어. 달려들어. 빵! 땅! 아싸 나 튕겼다. 머리통! 튕겼다. 그냥 저기서 부숴버릴까? 빠! 야, 나 지금 지존 개피야! 이땐 뭐다? 마셔야 한다, 이거. 딱 좋네, 너 레이저 쏘기만 해봐. 괜찮네. 오겸석과 전투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오겸석이랑 플루크라이트 강사 그놈아 때문에 골드 루나 세트 만들었는데 만들어도 겁나 안 나와. 와, 골드 루나 세트 들고 까불까불 하더라도 잘 안 나오던데요. 와우, 놀래라. 자식이 땅 집어넣어. 이거 납도술이 없나? 아 맞다, 납도술이 없어. 라잔 전용인데 납도술이 없다니요. 띵. 정말 중요한데 말이지. 그리고 저 지금 키가 좀 이상합니다. 또 자꾸 멈칫멈칫 하는데 또다시 때가 꼈나 이거. 아 좀 이상하네. 띵. 자, 내가 아니다. 폴로크 오겸석이 필요한 거시기들은 다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빵. 와우 와우 와우. 라잔 지옥이다. 라잔 지옥. 요. 기분 나빠. 되게 제일 기분 나. 제일 기분 들어. 너 때문이야. 그렇죠. 레이저 빔. 다리 몽댕이. 훅. 빵. 뭐야? 레이저 빔. 이거는 한 대 톡. 우차 땅 김오시고 우라차차.
짠. 어? 막아버려. 어? 아싸, 아싸. 이 자식이 나비스를 감히. 짠. 오. 오, 내 체력이 왜 이러지? 버그 같네. 자, 라잔이 겹쳤습니다. 헌터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로 코앞까지 왔었네. 내 패기를 보여줄까? 어? 빵. 네네네네네 예. 아, 방어화. 으, 불어. 오, 나야? 뭐야? 나도 이제 가야지. 레이저 빔. 여련여련이란 표독스러운 녀석. 미워 죽겠어. 빔. 자, 첫 번째 라잔을 마무리 지으러 간다. 야, 일단은 좀 한 마리를 집중 다구로 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뭔가 일사천리로 착착 될 것 같은 느낌. 야, 세 마리 다 맞추는데. 아, 세 마리가 아니라 세 명 다 맞추는데. 어? 미워 죽겠어. 아, 살짝 미워요. 세 마리? 왔다! 라잔! 에오! 대장! 아, 대장! 저도 이만 들어갈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냉방비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 제대로 걸려들었어. 아, 이 지옥 같은 녀석. 악마 같은 녀석. 나비씨! 나비씨. 역두님, 동숲, 네, 동숲 타령 계속하면은, 동숲 타령 계속하면요. 난 더 안 할 거야. 나 청개구리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시주태지 없이 와가지고 정습해주세요, 정습해주세요 하면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라잔처럼 말이죠. 으! 아! 진짜. 으, 저런 진짜. 아, 저. 아, 잠깐만, 아, 참, 뭐, 저단 게 다 있나. 아, 미워 죽겠어. 진짜, 라자는, 뭐랄까, 좀, 이 몬스터 헌터에 있어서, 똥이야. 뭐, 저런 지존 똥이 있지? 저건 재앙이야, 재앙. 아, 재앙 똥 같은 녀석. 저도 돈을 모아서 모난을 살 거임. 순수한 영혼인데, 아,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버린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라잔을 썰어야 되겠구만. 이런. 이거 너 때문이야. 으차, 으차차. 오, 뭐야? 오? 오, 뭔가 알아버렸는데? 방금 뭔가 알았는데. 근데 알 거, 뭐 알아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아, 뭐였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아, 뭐지? 뭔가 알아낼 뻔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징! 되도록 브라키 잡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원래 브라키는 어려운 친구 아닌가요? 근접 딜러. 그냥 무슨 무기를 상대해도 브라키는 정말 까다로워. 브라키 퀘스트 한번 키워볼까. 라자는 너무 많이 잡았다고. 브라키 한번 키워보지 않으련?
올려치기 가로치기 연속 공격이 아니야. 라잔의 패턴. 패턴과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격 기술은 완벽하게 알고 있지롱. 지금이에요. 머리통. 아, 야, 태도가 더 긴가? 아니 저것도 대검인데? 헷갈리네. 왜 내 건 안 닿았어? 이제 쌍브라키 드릴까요? 아, 브라키 퀘스트 있습니다. 브라키 퀘스트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왜날 야, 말이 되지. 이제 저 친구 이제 슬슬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잔류해 있어가지고 갈 때가 됐다고. 라잔, 오늘 끝을 보자꾸나.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2다운 상태. 어떻게 생각하시나? 2다운이에요, 2다운. 암캐를 원하신다면 제 것도 드릴게요. 암퀘스트를 일단은 암퀘스트 하나 키우고 있는 게 쌍키린이 있지롱. 한번 암퀘스트 하나 키워볼까. 와이엠씨 안돼. 너 때문이야. 아차. 빠져요. 빠져요. 아, 빨리 나오라고. 오케이. 지금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으이. 자, 마비덫을 걸어놓고 쥐업해보지 않으련. 크, 타이밍. 빠. 이 엄청난 상실감. 신경 많이 썼는데. 티가 플러스 얀가는 어떻습니까? 티가 플러스 얀가? 그런 조합도 있구나. 티가 얀가 조합 한번 본 적 있다. 몇 번 본 적은 정말 없는데요. 티가 얀가 조합도 봤지. 이따 너 때문에 연락하자. 니 네 녀석이 보수를 많이 주니까. 다른 거 잡질 않잖아 사람들이. 난 정말 이 녀석을 잡기 싫은데 보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아 참. 이번호 빙 빡 빡. 이번호 콩. 짠. 어? 아, 내진이 없구나. 기막에는 있는데 내진이 없어? 이런 일은. 잉빵. 쳐야. 안 돼. 콕. 그리고 빠지고. 집어넣고. 기회 좀 보다가 엉덩이를 조실. 으이. 그리고 나 한 대 맞고. 안 맞았다? 나이스네. 레이저 빔. 머리통. 미안합니다. 저는 딩. 이 맞을만해요. 괜찮네. 1, 2, 3. 바로 이 자리가 제일 베스트죠. 참말로 베스트 자리인 것 같소. 라잔을 때릴 때는 오른쪽 허벅지 바로 저기구나. 또는 반대쪽 여기가 정말 꿀. 빠. 요. 이번은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언제 들어도 언제 들어도 대길 대길.
강강님 안녕하세요. 람자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어. 늘상 있는 일이지. 아주 괜찮습니다. 역시 라잔. 오늘 기깔나게 태우는데. 예. 감이 이상한 건지 아프리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 튕기거나 렉이 걸리네요.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뭐가 문제였나? 여기서 코 좀 풀겠습니다. 나 튕기셨다고? 어쩔 수가 없이 튕겨버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괜찮습니다. 자, 원하시는 게스트 수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소. 라자는 해보로 인두질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인두질이라는 게 하메죠. 하메, 야메, 껌서. 아, 잠시만요. 저 바람 좀 불게요. 이거 또 키 망가졌어 이거. 어지러워. 너무 세게 불어서 어지러워. 공기가 부족하다. 테어 데스카터 룩. 이게 슬라이드 패드에다가 바람을 그냥 겁나 세게 불면요 고쳐진다? 정말 신기하기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고쳐져요. 참 신기하구만. 배짱이 해볼까? 태오를 상대로? 과연 이 배짱이룩은 어떻게 될런가? 죄송합니다. 지체수. 명감 띄운 수레필이 완전 세던댕. 그렇습니까? 완전 센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명감 수레필인데요. 괜찮으려나?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라나? 1200이네? 이제 보니까 되게 세잖아 이거. 세네. 세잖아. 태어! 데스카토르! 입니다. 필이 한번 불어볼까 생각해볼. 아 맞다. 자 수료필은 뭐다? 시작하자마자 불어요. 불어요. 그렇지. 감사해요. 이런. 수련필이 하는 맛이 나는구만. 자, 보시고. 자, 템도 안 먹고 간다. 시간이 부족해. 요. 콕! 부시고 한 번 더 부시고 완벽하네. 콕! 콕! 부시고 요. 그야말로 완벽. 올라 빵 빵 그렇지 땅 요 so 완벽한 보시고. 푸른 가방님 카트하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하신다. 아니죠. 저 죽는 이외 공덕 아니겠습니까? 오? 야 처음 걸어본다. 수려피리로 태워 머리통 빡
놀랍구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빡! 닿았나? 모르겠다. 이제 슬슬 보라색 버프 보라! 으차! 아! 진짜 불에 있을 땐 머리통을 때리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그거죠. 불에 쓰고 있는데 갑자기 경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는 바로 이 녀석의 경직 이후에 공격을 맞게 돼서 우리는 못 때리고 이 친구는 때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 그거죠, 그거. 이게 좀 많이 많이 불안하지 않은가. 훅! 부시고! 콕! 방버프, 방버프를 두루루. 아, 왜 이렇게 멀어? 좀 멀잖아. 빵. What the? 뭐야? 뭐야, 뭐야? 경직 두 번? 요. 방강대. 한 번만 더. 방어력 강화도 착실하게 써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대굴통! 어? 빵! 부시고! 호! 호! 그렇지! 때리고! 부시고! 만세 만세 만만세! 저 죽는님 만세 만세 만만세! 머리통을 시원하게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비랑 탑승!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스턴까지 걸면은 금상첨화겠구나. 야, 그런 의미에서 잘 좀 해보세요. 빵 빵. 아, 이거를 못 맞춰. 아, 이거를 못 맞춰. 아하이 땅 크. 여기서 이걸 왜 불어.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아직 모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 오호 영 애송이 같구먼. 헉! 와, 왔다. 놀랍지 않소? 야, 말로 놀랍네. 여기가 등짝이 아주 가렵겠다. 그러니까 머리통도 고루고루 때려주지 않겠나. 뭐지? 겁나 잘 타죠? 아, 이걸 못 때려. 빵 요! 아싸 아싸. 기가 막혀. 만족스럽구만. 오. 역시 중고는이 만세 만세 만만세. 겁나 쉽게 잡았네요. 그러게요. 맵이동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놀랍소. 여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겁나 시원해요. 속이 뻥 뚫렸어. 태호가 이렇게 무참하게 부서져 버릴 줄은요. 이럴 때는 쌍라잔 퀘스트로. 아, 그렇습니까? 방금 전판의 쌍라잔과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정말이지 대조적으로 쉽게 잡아버렸네요. 놀랍소. 너무 쉽네. 아, 태호는 애송이가 되었구나.
요요요 테오 슬레이어가 되어버렸어. 기가 막혀. 전전전 전전전전 전전 요 전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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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동동동동동. 아, 난 왜 행복할 수가 없상? 또로님, 태호나 고룡, 다른 분들이 단체에서 올라갔을 때 떨어질 위치쯤에 폭탄을 놔두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전 피리 불기 바빠가지고. 확실히 폭탄을 운영하는 분은 많이 봤네요. 단차하고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빵야 내려온 순간에 그런 식으로 딜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근데 까먹고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 있을 때 막 피리 불고 뭐야 가만히 멍 있다기보다는 폭탄이라고 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플레이 시간을 단축시킬 생각을. 그거 참 기특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퀘스트 하나 수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돌 뿐. 코 좀 잘 자냐? 야 뭐야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하는디? 그 뭡니까? 반짝반짝하잖아. 흡입원 고기 마니아 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돼용. 설익은 고기, 잘익은 고기 등으로 잠시 동안 강추 효과가 발생해용. 그렇습니까? 얼음 속성 공격업 파괴왕 세균 연구가. 뭐하는 세트인지 모르겠는걸? 좋은 수렵 하세요. 잠이 안 오면 다시 올게요. 네, 정글티님, 바이바이. 와우, 내가 바라마지하던 그 퀘스트네요. 프로스트 엣지잖아, 프로스트 엣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햄머가 좋아. 햄머가 좋아. 햄머로 부숴버리겠어. 는 저 뭐야 차지 X가 있으니까 피리피리 해야되겠다. 검탱 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예쁘다고 입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허. 좋지 않은가? 그 또한 좋지 않은가? 봄생 봄사 아니겠어? 연마술 봄생 봄사 봄나게 살아야 되지 안 그렇소? 그럼 위해서 나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뭐지? 시작해볼까? 라잔 수렵등 수렵해보도록 하겠어. 멍멍이 한 마리랑 라잔 한 마리 프로스트 엣지 한손검 퀘스트네요. 기가 막혀. 이거 사실 저 키우고 있는데요 80레벨까지 키웠는데 나 겁나 귀찮네. 겁나 귀찮아서 안 키우고 있는 프로스트 엣지 라잔 퀘스트입니다. 이수레씨 매립지로 달리세요. 오케이. 제가 받은 게스트가 바로 이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네. 제가 받은 게스트가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멍멍이가 1번 맵 시작이었는데 지금 발견이 되었다네. 에? 아 여기 있네.
뚝돌. 어, 뚝돌. 어, 뭐야 이거? 오이. 아, 저거 바로 부는 거 아니었나? 아, 저 뭘 좀 헷갈리네. 헷갈려라. 빵. 머리통. 요, 머리통. 아, 예, 머리통. 어. 둥기, 둥기. 빠, 부시고. 빠. 머리에 잘 안 닿네. 확실히, 아, 되게 재밌다. 멍멍이 피리로 때리기 굉장히 재밌다. 오, 재밌네. 머리통. 빡. 그냥 쪼르르르 달려가서. 땅. 이게 아닌데. 두구두구 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 빵. 오, 천재다. 오. 이런 수준 함정 플레이를 봤나. 와우, 놀랍소. 이제 등짝을 때리면 되겠지. 등짝.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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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밖에 없어. 보라 보라 하네. 보라 보라. 띵. 둥기 둥기 찌르고 부시고. 멀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당. 띵. 머너포 방송을 하면서 스릴을 한다니. 아, 그렇습니까? 서드 하시는 중. 빠. 또 좋아하네.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땅. 빡. 야, 잘 져. 아, 이뻐. 빡. 기가 막히네. 잉. 대물통. 잉. 잉. 부시고. 왜 불렀어? 차! 따! 요요요! 쿵! 나 미칠 감히 이 자식아! 알라! 머리통! 이제 좀 위험하잖아. 어, 이제 살짝. 살짝! 보시고! 콩! 어, 콩! 땅. 누구 노리는 거지? 몰라. 다리몽댕이. 땅. 방버프. 방버프. 아, 그냥 스톨지라고 머리통을 예리하게 때리지 않겠나. 우리에겐 방버프 따위 필요 없어. 머리통. 땅. 안돼.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빡!
빵! 어, 요요요. 겁나 주야 배불었어. 응? 괜찮네. 징! 됐지, 됐지, 됐지? 아, 이제 보니까, 아, 그렇네. 이 퀘스트를 제가 받았었군요. 이 퀘스트를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조구나. 여기서 파생이 됐었겠구만. 이거 분양받은 거구나. 괜찮네. 천천히 올려봐야 되겠다. 짠짜라짠. 얻어야 될. 오, 무기가 너무나도 많다. 한손검도 땡기고. 수렉도 땡기고, 아 가끔은 대검도 땡기고, 땡기는 건 너무 많고. 등록 가능한 길드 퀘스트는 적고 말이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늘려 좀 주세요. 땡. 무엇을? 과연 무엇을? 식량? 어이 괜찮네. 나 뭐 이렇게 뭐 이래? 도대체 나는 뭘 들고 다니는 건가? 너 폭탄? 띵. 아 이것도 캐야 되는데, 아 저것도 캐야 되는데. 아 이런 이런 이런. 무엇을 저기? 하하이 잠. 어허 이번에는 회복이야. 자. 큰일 났구만 이거. 큰일 났상? 어. 과연 어떻게 될런지. 현재 이술의 상태 어떠한가? 간단히 부숴버리기만 하면 될래. 어? 어 이 자식 어딜 도망가. 어? 야 뭔가 UFO다. 어? 멍멍이를 일단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지. 나는 라자를 지어패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퀘스트가 맞네요. 라. 야, 자식아, 그만해. 오, 지금 살짝 위험했지 아마? 어. 이 자식이? 찍고 맞고. 어? 안 맞았네? 굿. 자고 있어요. 어? 그거 포획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포획하면 되는 게 아니야? 처리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저는 라자를 지어패고 있었어요. 벤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이저비 럭준이 얼마나 라잔 많이 잡았으면. 라잔 엄청 잡았죠. 잡은 말이지. 엄청 잡아버렸지롱. 여기 여기서 때려야 돼. 여기가 안전지대야. 바로 여기에요. 오. 형 무조건 여기야. 아쌍. 네 오른쪽 왼쪽도 됩니다. 오른쪽 내지 왼쪽. 정말 여기가 진리였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니. 보시고 등짝 등짝. 빵. 보시고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요! 자, 이쪽으로 와서 요도 좀 해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와프락! 으야! 이 자식이! 이 똘똘한 녀석! 으! 고스프레! 요! 야마, 일로 좀 와봐!
라 해서 피리 불고 있으면은 저 녀석이 레이저를 쏘겠지. 어, 안 되지. 아, 네! 오! 야, 안 맞았다. 보시고! 뭔가, 어, 오실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go! 불어버리자! 부숴버리지 않겠나? 빵! 아깝다. 아, no.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지. 아, 올라가자. 병나게 당해버리는구만. 여여여. 깜박린 자상. 꽉 막혔다. 뭐. 이런 똥이야. 떨어덩덩덩덩덩. 차단 회복량 KO. 물레성 레진 든든든든든든 자, 원하시는 퀘스트 수주 받아주세요. 잠시 코 좀 또 다시 풀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야, 한 번만 더. 나 라잔 브레스는 블랙홀 그러게요. 그야말로 그만한 게 없지. 묘하게 맞게 되는 묘한 거시기가 있어. 부샤엘 다오라 한 마리 도버락이 퀘스트라고 하는데요. 너 뭐가 좋을까? 어, 글쎄 뭐가 좋을까? 이건 어떤가? 어, 도장 햄머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가? 도장에 뭐 어떨라나. 그래, 스탬프로 끄트머리서 때리는 거지. 오,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아싸, 공짜밥 고맙소. 연마술. 짜라잔. 부샬 다우라 도바라기 퀘스트 98레벨 한송검이네. 한송검 퀘스트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뭐가 나오지? 어떻게? 오케이, 부드럽고 좋구요. 아주 좋구요. 자, 주훌발 해보지 않겠나? 구샬 다오라 토벌하기 퀘스트입니다. 과연? 아! 아! 섬광탄! 나이스! 어, 섬광탄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 과연? 과연? 나! 섬광탄을 까먹다니요, 헌터요. 죽고 싶나? 그야말로 어, 목숨이 아까우면은 섬광탄을, 아깝지 않으면은 섬광탄을 가져가야 되는 것을. 이런 이런 이런. 큰일났다. 큰일났상.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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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고.
띵. 뒤에 집에 숨소리가 들렸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구만. 집중해버렸잖아. 어퍼컷! 어이. 다행이다. 어쭈.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놀랍구려 헌터요. 어? 어? 닿는다? 닿네. 닿는디? 김오시가 눈 맞은 싸다구에 맞았어. 늘상 이런 일이겠지. 칭! 자, 발도술이 있지만 발도술이 있더라도 일단은 쿵쿵따가 더 세겠지. 그런 의미에서 잠시 깔짝깔짝. 이런 버그 같은 일이. 괜찮네. 집어넣. 다리 엉덩이를 때려봐. 야, 나비 주제성. 이게 문제지. 스탬프를 잘 못 찍어. 어떡하지? 머리가 저짝인디? 난 여기 가버릴 것 같은데, 여기서 때리다가. 마, 어쩔 수가 없네야. 바꾸. 발 리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돌아야겠어. 야, 돈다. 이거는 김오시가 뿡. 김오시가. 이 김학의가 없었지. 저런 김오시가. 김학의가 없었지. 저런 오마이갓. 참말로 위험하네. 괜히 도장 커스텀 들고 왔네. 김학의가 없었지. 겁나 위험하다. 불안정해. 겁나 불안정해. 저런. 자, 저도 한번 던질 준비해 보겠습니다. 좀 나와서, 그쵸? 제발 좀 나와서. 이 자식 구석에서 나올 생각 안 했어. 건방진놈. 빡! 요. 잘 때렸다.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이럴수가! 이런 버그 같은! 와! 가관! 빡! 가관! 그냥 때려야 되겠다. 콩! 부샤는 정말이지. 뭘까? 헤드뱅잉이? 정말 신급이야. 대단해. 그러면서 떨어뜨려서 쥐어 패고 싶은데. 떨어뜨릴 준비를 마치면은 이 녀석이 안 날아오르는 버그 같은. 오 마이 갓! 나 왜 이리 왔지? 자, 얼굴 정면에서 한번 보고, 김치 한번 보고. 자, 제발 기회 좀 잘 노려보세요. 제발!
자주간 힐링 고맙소. 너라도 고마우니까 제대로 한번 때려볼게요. 너무 빠르게 하려 그러니까 잘 안되지. 천천히 느긋하게. 왜 이렇게? 아니 왜? 아니 왜? 어째서? 괜찮네. 빡. 그렇지. 어렵다. 어려워. 빵. 으퍼컷. 겁나 못 때려. 에이. 징. 1번 맵 아닌가? 1번 맵? 아, 3번 맵인가? 그런가 봐. 사람 따라가자. 1차전. 오. 뭔가 좀 수월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빠스 타고 있어. 그러니까 헛스윙을 자꾸 치게 된단 말이죠. 아, 이 녀석 여기도 오는군요. 몰라, 처음 봤네. 와우 와우 와우, 놀랐어. 나 놀라우니까. 자, 한 번만 더. 타이밍을 연습해라. 타이밍을 알아, 헌터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 나 타이밍. 아, 타이밍. 예, 타이밍. 뭔가 우지직. 뭔가 우지직. 사망의 기운이 솔솔솔솔. 아, 솔솔솔. 아, 솔솔솔. 솔솔솔솔. 아, 사망의 기운이. 오, 엄청난 껌보다 이제. 야, 이걸 집어 던져 말아. 욕심쟁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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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블러윗. 겁나 블러윗. 아, 이 자식. 저 딴 거 봤다니. 도대체 언제. 괜찮네요. 이상 금슴. 뭐가 되는디? 아, 그거 구르는 게 아니라 흔들면 돼. 아, 그래요? 아, 그런겨? 아, 굴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패드를 돌려야 되는구나. 그만.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뭔가 좀 저랬었는데 말이지. 겁나 힘드네요. 허스윙 기가 막히게 때려버렸다. 아, 이거 자중 좀 하세요. 이게 뭐지 도대체. 강리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샬 상대로 해모만 들어왔다면은 그냥 겁나게 허스윙 칠게 되는데 말이죠. 아, 연타하면 돼요. 무슨 버튼을 연타하면 되나. 버튼 연타라 하시면 뭐지. 무슨 연타예요. 연타? 무슨 연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코 풀겠습니다. 와, 코가 진짜 왜 이럴까. 버그 걸린 것 같아. 흔들거나 버튼 연타를 하면은 빨리 풀려요. 그렇습니까?
버튼 연타, 오케이. 흔들어도 빨리 풀리고, 버튼 연타에도 빨리 풀리고, 오케이. 완벽하게 잘못 알고 있었구만, 저는. 그냥 냅다 구르기만 하고 있었어. 잘못된 방법이었다 이거야. 303. 착실히 잘 오르는구나. 자, 근데 이제 슬슬 아무래도 저 방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이 띠해. 골이 좀 띠해. 열나. 어떡하지? 열나네. 아우 짜증나. 너나도 짜증나니까. 시간이 됐죠. 인사하고 마지막 파티 한 판만 딱 하고 빠지겠습니다. 그나저나 되게 듬직해 보인다. 그라비드 유메일 되게 듬직해 보이네요. 두루루. 도와주신 주카링님, 나비님, YM님 즐겁게 마시길. 신년 잘 보내세요. 자, 저는 마지막 파티를 위하여 살짝 공 빠지겠다네. 집에서 만들기 모집헌터 신입 비밀번호 9999 입니다 3년 못했던 분들 여기 붙으라. 길드카드? 뭔가 한 박자 늦은 것 같은 길드카드인데 뭐지? 나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길드 퀘스트 중에서 샤가르 마가라 토벌하기 퀘스트, 키린 토벌하기 퀘스트, 바살모스 아종, 얀쿠쿠. 아, 지었나보다 이거. 아, 지었구나. 해머 퀘스트가 키린이 있고 쓰레기 있고. 없어 없어 없어. 수렵 등. 이게 있네. 진짜 많네 뭔가. 되게 많네요. 진짜 300 넘으셨네요. 그렇습니다. 300이 넘어 버렸어요. 상당히 까리하잖아. 자, 뭐 더 참여하실 분 없으십니까? 딱 한 자리 비는데. 더 참여하실 분 응계시나요? 모집헌터 신입의 비밀번호 9999 입니다 두루루. 그때까지 이 짓거리 하고 있어야 되겠다. 또 가도 되나요? 네, 그래도 되실 것 같아요. 참여하셨던 분 재참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후딱 후딱 와주시오. 막판. 아, 풀방 됐어요? 그렇지. 기회를 노리는 헌터는 많고도 많기 때문에 말이죠. 자, 뭐야, 다 처음 오신 분들이네.